우리 대한민국의 국악인들이 총출동해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최고의 축제를 만듭니다. 전통의 맥을 잇는 최고의 축제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개막식과 2부 진행을 맡은 김성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학로 뿐만 아니라 국악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국악인들의 모습들이 너무 가슴에 환희심이 차오를 정도로 기쁩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어를 살리는 최고의 축제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최진혁 조직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14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조직위원장 최진영입니다. 국악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류문화의 중심지이자 1번지인 이곳 종로 국악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숨결입니다. 오늘 이토록 성대한 국악제가 펼쳐지기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홍성덕 이사장들 비롯한 선생님들께 여러분 큰 함성과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우리 정과 흥이 담긴 이 생명력이 있는 국악을 통해서 한류 문화의 꽃을 피워봅시다. 그리고 7천만 결의가 하나 되는 그런 통일 국악제를 소망하면서 개막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곳곳에서 축전도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축사를 들을 수는 없고요. 또 축전도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대표로 몇 분만 모셔서 축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른 국회의원님의 축사부터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악인 여러분, 참 좋은 밤입니다. 춥도 덥도 않고 이런 공연, 이런 행사를 하기에 딱 맞는 날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 말씀 누가 말씀하셨죠? 예, 우리 것이 좋은 겁니다. 20세기가 서양의 시대였다면은 21세기는 동양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 것을 찾아가는 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 중에서도 국악, 이 분야에서 참으로 애쓰신 많은 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특별히 국악협회 이사장을 맡으셔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것을 살려야 하는 이 마음으로 국악을 사랑하고 국악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할 때 우리 국악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국악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국악을 사랑하고 국악을 키워내고 세계 속에 국악으로 만들어갈 때 그때 대한민국도 함께 커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문화도 진정한 한류로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악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송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고 바로 옆 지역에 있는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신명나는 밤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께 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밤에 제가 인사말을 얼씨구 좋구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좋구나 좋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좋구나 좋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올라오시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구강로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신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제가 이 기쁘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종로구 중에서도 옛날에는 아주 여기가 번화했던 곳인데 지금은 아주 낙후된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계신 분들은 구강인들 뿐입니다. 바로 우리 구강인들께서 그도 이 구강로를, 이 도니문로를 잘 지켜주셔서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 거리가 세계적인 음악의 거리로 또 우리 문화의 거리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국악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가능하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국악을 싸구려로 생각하고 공연을 봐도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보려고 그러고 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공연료가. 그건 좀 너무 싼 것 같아요. 최소한도 10만 원, 20만 원 내고 벌 준비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국악이 제 위치를 찾게 되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 국악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싸구려를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가 국악의 메카로서 그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신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국악협회 모든 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많이 출연해 주신 선생님들 좋은 공연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전부 우리 국악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국악순환사입니다. 이 대학로뿐만 아니라 여기 국악로에 옛날에 명인 명창들이 딱 지키고 몇십 년을 정말 우리 선생님부터 오래 여기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악협회의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께서 그 국악의 맥을 지키고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힘쓰게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 모셔서 환영사, 답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국악로가 우리 훌륭하신 대선생님들, 선배님들, 친구님들, 후배님들 영원히 이 국악로에 다 지금 담아 있습니다. 나라가 부흥해야
문화가 부흥해야 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국악로가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세계적으로 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에 저희들은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고 열심히 국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 자랑을 좀 내가 하고 싶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국악협회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국악인들 마음을 다 함께 모아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힘이 꼭 되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느 분야든지 발전하려면 미랄이 돼서 희생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도 그런 국악계를 위한 미랄이 되시도록 끝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서 공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악제는 1981년부터 독자적인 국악제로 출발해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제11회부터 국악협회,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로 이관돼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악제가 올해로 33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33회를 알리는 대북 타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세 번씩 대북을 두드리게 될 텐데요. 대북을 타고 할 때 관객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셨으면 이제 북을 세 번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최진영 그 대한민국 국악제 조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첫 타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하고 치시고 둘 하고 치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자,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바로 네 서른 국회의원님 나오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유승희 국회의원님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유승희 국회의원님이 안 오셨죠? 네,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세균 의원님 사모님이신 최혜경 사모님, 여사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정 종로구청장님 준비하시고요. 이재강 종로구의 부의장님 다 준비하셔서 연이어서 타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부르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자, 그 다음에 구청장님 나오시고, 네. 자, 같이,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재강 부의장님 나오시고요. 박근영님, 남규만님, 최창학님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먼저 나오셨대요. 네, 최창익 대한민국 국제 조직위원 먼저. 네, 자, 그 다음에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아이고 급하셔갖고 먼저 주셨네요. 그 다음 네 박근영 통일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자, 다 같이 고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남기만 해외정책자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 같이 외치죠.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 네. 부위원님, 네. 먼저 오십시오. 네. 자,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강두신 부위원장. 네. 그다음 김방님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총재님이십니다. 자, 같이 외치죠.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성덕 한국국악협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31, 32, 33으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외치죠. 시작. 31, 32, 33.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북 타구 33회 마치니까 이렇게 폭죽이 터졌습니다. 이제부터 2부 대한민국 국악제 2부 순서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개막식일 먼저 2부를 알리는 농악대가 들어오겠습니다. 광명농악입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광명농악 보유자이신 김홍수님 외 42분이 저 뒤에서부터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문화재 제20호 광명농학보유자이신 김웅수님과 42명이 함께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셨고요. 이어서 의정부 시립무용단 이미숙 단장 외 19명이 전통무용 동방의 빛과 한국의 소리를 아주 개막식 무대답게 흥겹고 화려하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2부 첫 번째 순서는 창작 민요입니다. 요즘 전통 소리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담아서 새롭게 만든 창작 민요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계시는 오늘 창작 민요는 바로 중형무용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후보이시고 또 사단법인 우리 국악 우리 음악 연구회 이사장이신 김혜란 명창께서 사람살이와 배띠어라를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작 민요에 이어서 소고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다양한 가락에 맞춰서 두드리는 소고와 특히 발 디딤새가 흥과 신명을 돋우는 소고춤입니다. 학교법인 국악학원 최종실 이사장 외 5명이 함께합니다. 자, 배띠어라와 소고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마도 고통일라 괴로움일라 정들었던 사람을 잊는다는 건 일편단심 사랑했던 사랑하는 사람 마저 가슴에서 잊는다는 건 어허 사람살이야 응어리 안고 어이 살라고 만나고 또 처음 들었던 사람을 잊는다는 것 일편단심 사랑했던 사랑한 사람 이름마저 가슴에서 사람살이야 응어리 안고 어이 살라고 만나고 또 여러분이 잘하시는 배띠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를 젓고 바람이 불면 붓을 올리자 강 건너
야외에서 듣는 침향무 정말 오늘 더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황병기 명인께서 가야금과 장구를 위한 침향무 연주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통무용 살풀이와 서도민요를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살풀이는 김덕숙 무용단, 거기에 김덕숙 단장의 8명이 군무를 펼치고요. 이어지는 서도민요 배치기, 연평도 난봉가, 풍긋타령은 중형무용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인 이춘목 외 4명이 함께 부릅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추임새도 좀 해주시고요. 네.
찬양단의 그 살풀이와 소도민요까지 감상해봤습니다. 지루하시면 추임새도 해보세요. 추임새 아시죠? 네, 한번 해보실래요? 얼쑤. 얼씨구 좋다. 네,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교방 설장거춤입니다. 교방 설장거춤. 역동적인 설장것 가락과 맵시 있게 어루어지는 춤이 아주 매혹적입니다. 김진옥 무용단의 김진옥 단장과 다섯 명이 선보이는 교방 설장거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김준홍 무용단의 전통무용 교방설장구 춤이었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끝까지 자리에 이렇게 서서 관람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소리 산태령입니다. 선소리는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소리를 하는데 오늘은 중요무용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태령 보유자인 황용주 명창의 32명이 함께합니다. 선소리 산태령 도화타령, 개구리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이나 산이 이렇구나. 국악협회가 주최하는 2014년도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정말 여러분들은 국악의 모든 장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맛보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끝까지 계시고 서른 위원님도 끝까지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악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음 순서는 판소리입니다. 적벽가 중에서 군사설음 타령을 중형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곡법 보유자이자 판소리 곡법 보존의 이사장님이신 정철호 명창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정철 북장단으로 함께 듣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서름을 들어라. 나는 남의 우대 통신으로
장가들아 사십이 은하도록 살아오 일점이 하루 없으니 일보 한탄천이 명사태 철정신당과 효모 축사서왕 살며 섣불미로 계신 무대 도구먹기 입지게 칠성불공 간사시유 다리나서의 길다뛰며 집에 들어있는 날도 성주쇼강 탐선절용 육천이도를 나들여 지극 정성어리니 공우듯 달부러이면 신혼난기가 깎아지랴 하루는 우리 집 마누라가 십삼태기를 배설할지오 석부용 부자하고 팔불용 불씨하고 이불적 음성 목불씨각 세가야 십사기 점점 찬년후로 하루는 해복개비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가 배야 아이고 허리야 산어윤다은 눈이 딸이라도 방금 울 텐데 아들을 낳구나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이라 길모 풀랄 곧 초자리가 대령내령이다뇨 열손으다가 땅 받들어 땅인도 일날이 천이 없이 오윤동을 다 가려 삼칠일이 지내누어 오룩산도 못가니 타덕타덕거그 누냐 방거그 누냐 엄마 아빠 도리도리 조양조야 찰깡약깡 설마 동두대야 옷구름에 큰 돈을 채여 감을 사서 껍 볼 벗겨 손에 주여 사빨리면서 휴야 사랑이 중한 걸 자식밖에 또 있느냐 난신을 당하여서 사당문을 열어놓고 동목재비 아직은 한간에 어린 자식 안고 두고 등을 치며 여보시오 부인 부디 이 자식이시라고도 다리 후구사를 지켜주오 생리별을 허리거고 천장에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고향을 가서 그 집도 나신 부만에 안고 아가 응아을러 볼 거는 아이고 내 일이야 네. 이 적벽가를 불러주신 정철원 선생님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구순이 다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그러지게 구성 있게 소리를 하시는 게 국악은 나이를 드실수록 더 진진한 깊은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가 성악의 꽃이라면 기악은 기악의 꽃은 바로 산조입니다. 산조는 우리 민속 기악곡 중에서 음악적 짜임새가 가장 높은 음악이고 즉흥성이
가장 강한 음악입니다. 문재숙 교수께서 오늘 어떤 가락으로 우리한테 감흥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죠.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문재숙 교수와 전수자 6명 그리고 송주케 회원 4명이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이신 문재숙 교수의 여러분들 그리고 가야금 산조, 죽파류 가야금 산조 감상해 봤습니다. 이 밤 늦은 시간에 이 정말 대한민국 국악제의 마지막 그 꽃은 인간문화재 여러 선생님들이 다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을 가장 잘 어울리는 대금산조 경기민요를 이어서 듣겠는데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예능보유자신 이생강 명인이 들려주는 대금산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신 이춘희 명창이 들려주는 경기민요가 여러분들의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껴보시게 하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해 나 여기 왔소.
좋다, 지화자 좋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의 마지막을 수놓으시는 인간문화재들이 바로 무엇을 증명해줬나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보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아주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판소리 흥모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을 중요무용문화재 제5호 심청가 예능보유자이신 성창순 명인께서 들려주시고요. 그것도 중요무용문화재 제5호 판소리곡법 예능보유자신데 아까 보셨죠? 적벽가도 하신 분입니다. 정철호 명고의 북장단으로 여러분들께서 심청가 예능보유자신 성창순 선생님의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 추임새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흥보가 저우 형 놀보에게 쫓겨나서 근근히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디 8월 추석이 돌아왔던가 자식들을 다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타령으로 우는디 가난이야 가난이야 은순전허 가난이야 포기라 하는 것은 우유하면 온잘 타는 고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시는가 삼성지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저 명화가 소복을 연기하느냐 몹쓸 전후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하여 이지경이 웬일이라 말이냐 밥벌이고 앉아 울음으르니 자식들도 모두 서리운다 흥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소금 끓여먹고 바가지랑 부잣집에 팔아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소 그 말이 옳다고 박 한 통을 따다 놓고 타는 뒤 시르르렁 실고 당근주소 해여두고 당구유라 톱질이야 이박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 시르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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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적놈이 박속은 싹 가져가 버리고 웬 괴두짝이 불거지었다. 한 줄을 슬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같다. 또 한 줄을
아니면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같아. 흥보가 어찌 좋던지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가 장단을 다르르리 말아놓고 한번 따라 비어보는디.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 개도 짝을 따라 붙고 남이 도로 서부. 톡톡 떠올고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오고, 돌았다 돌아보면 동가살고 돌아갔다, 돌았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오고, 돌았다 돌아보면 동가살고 도로 갔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비어놨든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그렇지. 흥보가 돈 한 꾸미를 급하게 들고 놀고 들어가든가 하더라. 얼씨구나 저씨구, 얼씨구나 저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터잘난도 못 난 사람도 찰나도 깽상 고르술래 밖에서 둥글 둥글 생긴 놈 생사를 찍어를 가진 무기고 묘기 붙은 돈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2014년 제33회 대한민국 국악제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의 노름판 구수로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성녀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